지금보다 더 잘 사신다는 건 욕심일 거고요. 지금까지 고생만 하고 다니는 그 정도 고생 안 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럴까요? 네. 엄청 고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엄청 고생한 것 조금만 얘기해 드릴까요? 네. 제가 최종 학력이 중학교 2학년입니다. 15살. 제가 지금 박수무당을 하고 있지만 이 손보세요. 선생님 많이 하셨죠. 저도 봐봐요. 그쵸? 네. 근데 15살 때부터는 안 하셨잖아요. 물론 저보다 10여 년 선배시긴 네. 하시지만 네. 경자생이신 분 11 저하고 11살이신데 이게 고생이죠. 그럼 제가 왜 그랬을까요? 왜 어린 나이에 저 클 때는 그 공락금이라 불렀습니다. 네, 1년에 뭐 4-4분기에서 4번 냈는데 그때 당시에 3-4만 원 돈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렇죠. 그 돈이 없어가지고 종례 시간에 꼭 선생한테 호명당해 또 교무실로 꼭 불려가 그러다 보니까 좀 물론 제가 조금 뭐 좀 반항적인 것도 없잖아 있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막 공부해야 된다 막 이런 쪽이 또 그런 게 아니셨어요. 그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제자가 되기까지요. 저희가 5남매인데요. 제가 학력이 제일 높아요. 근데 나중엔 고졸이 됐어요. 고등학교를 22살에 졸업한 거죠. 신설동에 있는 수도학원 다녔으니까. 유일하게 고졸 학력을 가진 사람은 5남매 중에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배운 것 같이 보이진 않죠. 제 삶이죠. 살아가는데 괜찮으시잖아요. 뭐 배운 거, 못 배운 거예요. 근데 네. 어딘가 모르게 태는 납니다. 그냥 궁금하시고 이러니까 오신 걸 하는 건데 네. 간략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은 네. 우리 할머니는 아까 들어오실 때부터 그 말씀을 하세요. 이제 네. 본인한테 돈 좀 쓰고 사시고 본인한테 좋은 것 좀 드시고 사시고 네, 많은 말씀이에요. 보세요. 네. 우리 기준님은 우리 신령님들이 가장 큰 칭찬이 뭐냐면요. 똥도 버릴 게 없다는 게 가장 큰 칭찬이거든요. 딱 기준님이 네. 그래요. 그렇게 살아오셨고. 네, 살았어요. 앞으로도. 네. 근데 그거 있잖아요. 또 참 외로우세요. 네, 외롭죠. 사랑이라는 네. 걸 했기 때문에 네. 대주님하고 아드님을 있고 따님이 네. 있는 건데. 그것뿐이에요. 맞아요. 그것뿐이에요. 그냥 참 외롭고 이런 데다가 지금은 또 이제 무슨 이제 환갑이 되셨고 네. 또 이제 경자 해운년도 또 경자년이다 보니까 더더욱 이게 마음이 이게 비거든요. 네. 물론 채워지지도 않았지만 이날 이때까지 근데 더 비어지고 있거든요. 네. 저 그냥 요즘에 또 하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구름도 많이 떠다니고 네. 외롭고 쓸쓸하고 그냥 그냥 그거 있잖아요. 내가 외로워, 내가 아파, 쓸쓸해 이게 아니라 그냥 구름만 봐도 내가 그냥 눈물이 나고 그냥 바닷물 출렁이고 강물 흘러가는 것만 봐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울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때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기준님께서 이시성이시라고 그랬죠. 우리 이시 기준님이 모든 기운이나 네. 이제 기운이라면 이제 몸의 기운, 신체적인 네. 기운도 있겠지만 네. 운세의 기운도 네. 굉장히 급격히 다운이 됐거든요. 나름대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신다고는 하는데 요즘에 이렇게 기운이 다운이 될 때는 다운이 될 때는 더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그냥 깔아지는 거죠. 그냥 누우면은 3일을 누워 있다가 일어나도 가뿐하지가 않아요. 더 5일, 7일을 누워있어야 돼. 그게 운세라는 거예요. 그 내 운세가 좀 사납다 보니까 그 몸의 기운도 당연히 다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기운이 다운된다는 거는 마음의 기운, 정신의 기운도 다운이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게 다 다운이에요. 믿음을 좀 갖고 계신 거, 불교 쪽으로 갖고 계신 거, 갖고 계시는 텐데 조상 성김이 좀 소홀했다. 예를 들어서 똥도 버릴 게 없이 잘 살아오신 우리 기준님한테 흠을 잡고 탓을 잡는다면은 조상 성김이 좀 부족했다.
그 친정을 말하는 거예요. 시댁을 말하는 거예요. 아유 보세요. 여자 팔자 뒤웅박이에요. 어. 지기 경주이시고 남편은 네. 전주이시라면서요. 네, 아, 전주이시 집안에 오시면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시집 오셔서 자손들을 낳으시는 순간에 네. 경주이시네 집안 귀신이 아니라 전주이시네 집안 귀신이 되시는 거니까 글쎄요 나름대로 뭐 선대 조상들이나 다 이렇게 열심히 뭐 제사나 이런 거 잘 섬긴 건 맞는데 근데 그 섬김이 좀 부족했다는 얘기는 못 받는 양분들이 많다는 거죠. 백중 얼마 전에 백중에 절에는 갔을 거 아닙니까? 백중 행사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친정에 가서 친정 쪽 가서 그렇죠. 못 받는 분들 코로나 때문에 오지는 못하고 그냥 산수가 거기 있어서 간담회 뵙고 우리들이 네. 절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네. 무속인들이 무당들이 하는 게 뭐 일종의 재례의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재례의식이라는 게 대부분 누가 받으시냐면요 높아야 3대예요. 예를 들어서 높아야 3대예요. 네, 친정 부모님들 네,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정말 높아야 고조예요. 그러면 3, 4대에서 거의 받으세요. 그 윗분들이 아니라 근데 이 운이라는 거나 집안에도 들어 연배가 있으시니까 아실 거예요. 네. 성주신, 성조신이라고도 하죠. 그 신들이 몇 대에 계신지 아세요? 혹시? 4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7대예요. 아, 그럼 7대로 올라가요. 7대죠. 그러니까 이 성주신들이 운을 주시고 네. 할 때가 몇 살 때부터 주냐면요. 첫 번째 성주가 27입니다. 37, 47, 57, 61, 환갑, 그 다음에 67, 77 그렇습니다. 그래서 7번의 성주운이 들어와요. 보세요. 그러면은 61살에 67까지 쓸 수 있는 운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운을 누가 줬냐? 7대에서. 경주이씨가 아닌 전주이씨 7대. 왜냐면 예. 시집 오셨으니까. 거기다가 또 따님이 예. 27. 예. 이 성주, 쟤는 지내지만 성주님한테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 성주라는 건요, 칠대조라는 건 전주이신의 족보를 딱 열어서요. 네. 밑에서 차근차근 올라가려면 복잡해요. 네. 상단에서 그냥 딱 찾으면 네. 위에서 세 번째나 네 번째에 계시는.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 우리 조선왕조 500년을 네. 다스렸던 집안이 전주이씨 아니에요. 500년 정도는 대신 돌아가신 분이 네. 운을 주신 거라고요. 따님한테도 드린 거고 그리고 빠를 때는 삼성주에도 줍니다. 33살 아들이 무진생이잖아요. 아들한테도 그러니까 운들이 지금 아버님 대주님이 병신된 원숭이 띠잖아요. 대주님을 제외하고 세 식구가 운이 지금 넘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님 아드님 잘 키우셨어요. 뒷바라지 잘하고 야무지게 잘 키웠어요. 특히 따님 직장도 괜찮은 데 다니고 미모도 그렇고 다 괜찮아요. 근데 성격이 유별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지랄이란 표현도 두께요. 밖에 나가서는 지적이고 미모도 하고 다 괜찮아요. 근데 엄마는 그냥 엄마는 성격이 못됐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성격을 갖다 자기 이걸 컨트롤을 못하는 겁니다. 아 나한테 상대적으로 말할 때 선생님. 거기에다가 또 이 운이라는 게 들었을 때요. 네. 이 운이라는 게 이렇게 들었을 때는 네. 더더욱 자기 컨트롤을 못합니다. 부처님한테 공양 열심히 하시고 부처님한테 하는 건 잘 알아요. 네. 이따 가시기 전에 옆방에도 부처님 나도 세 분 계세요. 네. 절이나 한 자리 하고 네. 가시고 큰 절에만 계신 분이 부처님 아니에요. 다 크건 작건 다 부처님이시니까. 근데 조상의 섬김을 잘 해오셨지만 정말 정작 높은 분들한테 할 때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할 때가 딱 지금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게 보세요. 제가 이 카메라 아까 돌기 전에 내가 이런 말씀 드렸죠. 내가 무슨 말 할지 다 알고 오셨다고. 분명히 어떠어떠한 뉘앙스에 어떤 말을 할 거라는 거 다 알고 오신 거거든요. 기주님이 사람 정말 잘 봐요. 정말 잘 봐요. 귀신이세요. 어떻게 보면 무당인 나보다 사람 보는 거는 아마 더 좋은 해안을 갖고 계세요.
촉이란 것도 그렇고요. 촉 뭐랄까 좀 느낌은 조금 이게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왕족이시잖아요. 양가 집안들이 다 네. 경주이시 뭐 전주이시 왕족이죠. 옛날부터 양반 집에서 무당 나온다 그랬습니다. 쌍놈 집에서는 기생 나온다 그랬습니다. 내력이 있는 거죠. 집안이 대단하시니까. 따님 같은 경우에 그렇게 10년의 운이 들었어요. 따님이 27이잖아요. 37까지 쓸 수 있는 큰 운을 전주이신의 7대조에서 내려주신 거고요. 기주님한테는 67까지 쓸 수 있는 적지 않죠. 6년짜리 운이 와 있는 거거든요. 삼성조도 커요. 아이, 아들은 무조건 금년에 장가를 보내야 됩니다. 관이 들었으니까 네, 머리 올려야 되는 거죠. 네, 머리 올려야 되는 거죠. 며느리 될 친구가 몇 살이에요? 며느리도 괜찮네요. 며느리 어떻게 보면 야무져요. 야무지고 같은데 아직은. 근데 네. 죄송하지만 네. 시아버지한테 며느리가 사랑은 받을 수 있겠지만 시어머니 네. 사랑은 못 받겠네요. 그래요? 안 맞아요. 그래요? 네, 좀 안 맞. 참 우리 지금 뭐야 기준님도 단수가 높아요. 굉장히 상당히 높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웃으면서 뺨친다는 거 있죠. 웃으면서 이렇게 조곤조곤 하면서 할 욕을 다 하거든요. 기준님이세요. 단수가 굉장히 높은데 기준님을 능가하는데 우리 며느리가 네. 그래도 자기들은 잘 살면 좋겠는데 살긴 잘 살 겁니다. 근데 친구같이 부부로 살지만 친구가 이거 아마 트러블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면 둘 다 다 강하기 때문에 용띠라서인 게 아니라 뭐 걔네들 생일들은 모르지만 강한 애들이 강한 애들끼리 원래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는 강해도 너무 강해요. 여자애가? 아드님도. 아, 우리 아이도 강해요. 강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일을 좀 같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아들은 개인적인 사업이고 며느리 아이는 이제 아버지 밑에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같은 일을 하면 두 분이 자꾸 싸우게 돼 있어요. 맞아요. 부딪히고. 그거는 경험하고 계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신랑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남들은 우리같이 뭐 안 싸운 사람도 없다는데 나는 또 그걸 30년이니까. 아니죠. 싸우는 게 아니라 아들 내면은 만약에 한다면 싸우지만 지금 기준님은 져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니죠. 네, 안 싸우죠. 웬만하면 그냥. 근데 며느리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드님을 참 잘 키웠지만요. 아들도 한 성격 하거든요. 그렇죠. 예. 아빠 딱 닮았다고 하는 거 보면은 예. 그 아들 내미도 성질은 있어요. 죄송합니다. 지랄 같은 있어요. 그 좀 그런가 예. 본데 며느리도 만만치 않은 거죠. 근데 예. 효라는 단어는 예. 아들은 예. 부모님에 대한 그 근대적인 사고방식 같은 거 예. 옛날 거 33살 예. 밖에 안 됐지만 이게 많이 배겨 있어요. 네, 그래서 많아요. 효나 예나 예. 이런 거를 참 잘해요. 잘해요. 이거는 부모님들한테도 하고 처가 식구들한테도 아마 잘할 거예요. 그리고 와이프도 잘할 텐데 네. 글쎄요. 집안에 사람이 하나가 잘 들어와야 막 웃고 막 그럴 텐데 네. 지네 둘이는 너무 잘 살을 겁니다. 네, 너무 잘 살을 건데 글쎄요 효나 이런 거는 네. 아들이 많이 할 거니까 우리 아들은 참 그만 며느리한테 기대는 조금 그렇다고 자기 도리를 못할 친구는 아니에요 며느님이 잔정이 없는 거죠 선생님 정말 잔정이 없어요 잔정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혼자 커서 잔정이 없기 없고, 때문에 배려할 줄 몰라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그냥 우리가 꼭 생신이나 명절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계시고 시부모가 네. 계시면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전화 네. 물론 같은 서울 하늘에 살더라도 맨날 보기가 또, 그 또 요즘에 또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네. 그 마음이에요 네. 배려라는 게 그게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런지. 근데 아니고 괜찮다고는 하지만 네. 우리 기준님은 네. 그게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라 네. 그거 안 하는 게 네. 상처고 그게 미울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게 남 얘기가 아니라, 네,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게 남 얘기가 아니라 기준님 맞아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도 뭐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단수가 참 높으세요. 밥은 먹었니? 네. 애는 어떻니? 어쩌고 저쩌고 할 얘기 다 하면서 근데 싸가지없게 전화는 안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욕은 할 게고 다시 단수가 높은데요. 걔도 만만치 않다는 거 며느님 되실 분도
아무튼 둘은 잘 아웅다웅 잘 살 겁니다. 최고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아웅다웅 잘. 며느리가 생일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1월 13일인 것 같아요. 여기에 여자들 부인병 좀 관리 잘하라고 그러세요. 네. 왜냐하면 손이 귀한 집이 아니라고 하셔요. 네. 이신 뒤에 대주님 내가. 근데 손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들어서도 아이가 지워지거나 아이가 이렇게 그런 게 뭐. 그러니까 며느님 될 친구가 이쪽에 여자들 그쪽 부분이 약하실 것 같고. 절에 가시잖아요. 절에 가시면은 대웅전에 부처님한테도 절하는 절 당연히 올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삼성각이라고도 하죠. 산신각이라도 산신각, 하고. 거기에 가면은 이제 거긴 주로 계시면 산신 할아버지, 독성 할아버지, 그리고 칠성님 대부분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 칠성에 좀 기운 좀 많이 드리시라. 이제는 한 집안에 오셔서 며느리가 되셔서 손을 이으셨어요, 아드님을. 이제 빌어주는 것도 이제 좋죠. 본인이 이제 기주님이 빌으셔야 되는 거고. 근데 손이 아드님이 지금 인연을 갖고 있는 친구한테는 손이 귀에다 하고 나오는 거 보면은 칠성에 많이 좀 빌고, 칠성뿐만이 아니라 용궁에 특히 뭐 이렇게 샘 같은 거 아니면 아 인왕산 저기 용궁 거기가 참 좋습니다. 거기가 거기가 이렇게 생긴 게 거기 할머니가 거기가 삼신 용궁 할머니가 계신데 이 생긴 모양도 여자의 그 모양 자궁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저희들도 기도를 그쪽에 많이 가는데 그런 곳에 좀 기도 좀 많이 이제는 할머니 되시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드리라고. 우리 아이를 한번 데리고 갈까요? 우리 아이 며느리 아이를. 오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요. 주관이 너무 확실한 애라. 어머니가 시어머니 될 사람이 불심도 있고 이런 무속적도 인정을 하고 한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맞추시려고 하면 그것도 나중에는 스트레스. 아니 스트레스가 아니라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요즘 친구들한테는 시어머니가 흠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그쪽에 빠지고 계신 거 아닌가,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제가 보면 그러니까 거기다 또 걔 며느님 같은 경우가 아무튼 아들도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며느리는 한 직원으로 두치잖아요. 그냥 더 큰데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괜히 득보단 실이 많으실 것 같고요. 아무튼 아들은 아무튼 지를 컨트롤해줄 사람을 만나서 다행인 거죠. 아, 그래요? 지도 이래 뛰고 지 감동의 기복이 많거든요. 아드님도. 그러니까 장사 뭐 자기 사업 장사 같은 걸 하고 있으면은 그냥 기분이 들쭉날쭉해요.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너무 자꾸적이고. 코너뜸도 안 되는데. 아, 얘기했잖아요. 이 삼성주도 굉장히 크다고요. 성주라는 거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전주신의 칠대조 할아버지가 운도를 주신 건데 부처님한테 제 지내고 조상님한테 제 지냈지 성주님한테 제 지낸 게 아니니까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거기다 우리 기주님은 생신이 몇월이세요? 3월 15일이에요. 3월 15일도 했다가 16일도 했다가 옛날에 시계가 없어서 아니 그 뜻이 아니라요. 네, 모르겠다. 이제는 돈 좀 쓰시고 사세요. 그리고 새끼들만 좋은 거 입히고 서방만 좋은 거 입히고 그러지 말고요. 그 좀 반스부터 해가지고 좀 좋은 것 좀 아까 우리 할머니 그러잖아요. 똥도 버릴 게 없다고. 근데 이제는 본인한테 돈 좀 쓰란 말이에요. 새끼들하고 서방한테 할 만큼 했으면은 이제는 운이 이렇게 들고 안 좋은 기운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부러라도 보약도 사드시고요. 일부러라도 정말 인류 요리점 가서 좋은 것도 사드시고 해라니까요. 보세요. 금년 이렇게 넘어가고 나면은요. 정말 내년에 할머니 소리 들을 만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고우신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지금도 고우시고 그런데 이제는 나한테 쓰세요. 돈 좀. 좋은 것도 입으시고 좋은 것도 드시고 그리고 똥도 버릴 거 없다는 건 우리 신령님들의 최고의 칭찬입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특히 그래요. 그만큼 이제까지 61년 살아오신 거 잘 살아오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실 거고요. 타고난 명도 기세요. 그래요. 그리고 효자 자손한테 효부 자손한테 효자 자손 나온다고 했거든요. 자식들은 잘 가르쳤지만 딸내미는 어려서부터 좀 잘못된 게 뭐냐면은 아마 딸내미 따님 낳을 시기에 집안에 산소를 건드렸던
산소를 건드렸던 아마 집안에 초상이 났던 분명히 있을 그렇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애상문이라고 나오는 거 예. 보면은요.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아이가 좋은 직장도 다니고 잘 풀려 있긴 하지만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연예인 수준입니다. 우리 연예인들이 뭐예요? 별 감정 없다가도 대본만 보면은 이 감정에 의해서 자기가 눈물 흘리고 미친 듯이 웃고 떠들고 그랬잖아요. 이 정도로 감정의 기복이 심하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그럴까요? 그 아이는? 지금 더 심해져 있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 유튜브를 몇 개 보셨다고 하니까 네. 기준님도 계시지만 또 다른 본인 기준님 보이지 않는 기준님이 또 여기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딸내미도 출근시켜야 되고 일찍 시간 칼같이 지키는 네. 대주님한테 맞추다 보면은 일어나는 시간이 딱 알람을 안 맞춰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냥 몸이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딱 일어날 때가 있고 근데 요즘같이 이렇게 운에서도 치고 운세에서도 칠 때는 일어나야 되는데 몸이 말을 안 됐잖아요. 5분만 더 지금 일어나자. 5분만 더 지금 내 마음속에 두 개가 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은 또 다른 나거든요. 네, 그거를 저희들이 직성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 직성이 따님은 무당이니까 저는 100으로 보세요. 저는 네. 무당이니까 네.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따님은 몇 프로 나올 것 같아요? 더 나올까? 네. 저보다는 안 나오는데 따님 90에서 95% 나올 거예요. 이 프로테이지는 높을수록 안 좋은 거죠. 왜? 저는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근데 따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마처럼 사람도 잘 보고 네. 남편분은 남편분도 만만치 않으세요. 돗줄이 거기가 집안이 강하십니다. 그래서 꿰뚫어 보는 게 있습니다. 뭐 장사 같은 거 하시는 거예요? 네. 뭔 장사예요? 우리는 그게 풍물 시장에서 중고 장사예요. 가구 같은 거 뭐 가구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저 사람이 살 사람인지 안 사는 사람인지 기가 막히게 알아요. 대주님은 남편분은요. 그리 되면 살 사람 같으면은 이렇게 쉬운 말로 딱 물면 안 놓는 뭐 이런 식인 거죠. 귀신같이 아세요. 그 줄이 있으셔가지고. 이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극기나 우리 기준님이 제가 아까 재정 좀 봐달라고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엄마 아빠의 안 좋은 게 딸한테 다 가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스럽게 불심이건 조상이건 어떻게든 섬겼기 때문에 아이 따님이 지금 잘 풀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대로라면 얘는 팔아줬어야죠. 시형 딸을 갖다 어디 누구한테 스님한테 아들은 팔아줬고 딸은 안 팔아줬어 선생님. 딸은 내가 낳았어요? 아니 근데 자기가 낳았잖아요. 뭘 보러 가면 우리 큰 딸이는 뭘 팔아주라고 해서 팔아줬고 우리 또 딸은 그런 말을 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근데 사회적으로 네. 이렇게 풀린 거 보면은 네. 아들이 뭐 지금 장사도 하고 있고 뭐 힘들고 네. 있지만 딸은 딸 스스로 지금 어떻게 보면 뒷바라지에서 지가 지 실력으로 네. 여기까지 네. 와 있어요. 아들은 어떻게 모르면은 아들이니까 지원이라는 게 있었죠. 네. 그 지원이 뭐 공부하는 학비 정도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얘는 어떻게 보면 뭐 학비부터 해가지고 네. 지원 같은 거 있었지만 오빠만큼의 지원은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도 얘가 풀리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내가 아는 회사라는데 어떤 회사예요? 우리 아이는 딸 말씀하시죠. 그 하얏트 호텔 꽃 하고 있어요. 그죠. 거기까지만요. 거기까지만요. 그러니까 그 호텔만 해도 그 어떻게 보면 플라워 뭐 이런 거잖아요. 전문적이잖아요. 그렇죠. 능력이 또 되니까 그러면 꽃 만지고 있고 또 나이도 27살든 또 우리 기준님 봤을 때 미모도 그것이 한 미모 할 것이고. 아유, 네. 어련하겠어요. 근데 아이가 더 풀릴 수가 있는 애가 덜 풀렸다는 거죠. 거기다가 모르는 사람들은 꽃을 만지고 이쁜 아가씨가 꽃 만지고 있으니까 막 줄은 나래 빌고 서겠지만 정작 얘가 고르는 거는 쭉쭉이만 골라질 것이고 그리고 얘 눈에 들어오는 것도 없을 것이고 그게 그러니까 90% 95% 직성이 세다는 거는 그래서 팔아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원래대로라면은 따님이 딸로 나올 게 아니라 아들로 나올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배에 있을 때 아마 집안에 초상이 분명히 있던 산을 분명히 건드렸습니다. 그 산소나 산을 건드렸을 때는 산에 벌이 들어올 때는요. 남자들을 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명이 짧다든가 정말 지원도 잘했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된다든가 대가 끊긴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들이 나올 게 바뀐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격이나 마인드는 다 남자야.
근데 몸은 여자예요. 뛰어가고 싶고 힘쓰고 싶은데 여자라서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계속 걸림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운세가 27 얘기했죠. 37까지 쓸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67까지. 운까지 하다 보니까 글쎄요. 엄마한테 많은 얘기를 수다는 수로 엄마하고는 말은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짜증도 많이 내고 화도 많이 낼 것이고 근데 일단 지 엄마 컨디션도 그렇지 애 컨디션도 그렇습니다. 지금 27이면은 바위를 씹어먹어도 까딱없을 때예요. 근데 얘도 똑같이 쉬는 날이면 그냥 깔아져 있어야 되고 그게 그 운세라는 게 이 운세도 운세지만 조상에서 10년짜리 운들 줬을 때 이 운을 안 받게 되면요. 이 운이 악재로 바뀌고 벌로 바뀝니다. 이해가세요? 57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4년 전이죠. 그리고 지금 대준님이 병신생이니까 65이에요. 그러면 57, 그러니까 그때 한 7, 8년 전 남편분한테는 우리 기준님한테 한 4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뭔 일이 꼭 생깁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네 무당들이 행하는 게 굿이잖아요. 근데 그 굿이나 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 4대까지만 봤습니다. 근데 7대에서 운을 줬어요. 높은 양반이. 근데 밑에만 잔치를 벌리고 있는 격이죠. 이 한양굿에서는 그냥 굿 얘기 잠깐만 해드릴게요. 재수굿이 있고요. 한양굿에서는 성주굿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주굿을 높인 말로 황제굿이라고도 해요. 그만큼 높은 조상에서 내려주는 운이기 때문에 일반 굿이 아니라는 거죠. 딱 그 성주에서 지금 치고 있어서 일단 기준님이 그런 거고 따님이 그런 거고 아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운에서 그 운이 뒤집혀져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돌림병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왕족이 집안에서 받자고 덤비신다고 할 수도 있죠.